2K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자, 12월 3일 월요일 장중 스팟 방송해 보도록 하죠. 장중 스팟이라기보다 이제 마감 방송하고 같이 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1.74% 상승, 코스닥 1.80% 상승, 코스닥 코스피, 코스닥은 지금 전고점 넘어가고 있고요. 닥터K, 우리나라 주식시장 상방 열렸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틀리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2,645억, 1,768억 양호, 그리고 코스닥도 331억, 기관, 그 다음에 코스닥 559억, 선물을 7,842계약으로 그냥 싹 땡기면서 지금 랠리하고 있는데요. 자, 중국도 지금 현재 상황 보시게 되면 자 2.62% 상승, 여기를 돌파해내면 베리굿이고요. 오늘 추가 상승 어느정도 예상되어 있습니다. 미국시장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지금 다우존스 1.75% 선물 상승 중이고 나스닥도 1.93% 상승입니다. 자, 오늘 오를 거에 대한 미리 선 반영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미국이 오늘 올라가도 우리나라 추가 상승은 내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리 내일 저녁에 그러니까 미국 시장 개장하고 난 다음에 올라갈 부분 지금 먼저 선 반영돼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환율이 밑으로 확 쳐지네요. 아, 수표 바꿔야 되는데요. 제가 그냥 조금 포기, 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내려가고 있습니다. 양호입니다. 모든 지표가 지금 양호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니케이도 플러스 1.09% 상승 중이고요. 자, 닥터케이 포트폴리오 100% 확충했습니다. 잠깐 포트폴리오 좀 체크해 볼까요? 현대건설, 우리 양희 선수가 60% 이상 질렀는데 그냥 날아간다. 야, 던지지 마라 그랬다. 일부 여기 딱 깨지는 거 보고 3분의 1 던지고 나머지 다 홀딩입니다. 더 추가 상승 가능해 보이니까 홀딩. 외국계 122,500 계약 들어오고 있습니다. 양호. 고려아연도 뭐 적당히 조금 44만원권에서 약간 저항받고 있습니다만 추가로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 충분히 있다. 외국계 매수 잡히고 있고 홀딩. 자, 현대중공업 약간 던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던졌고 좀 더 쳐졌다면 한 절반 이상은 좀 던져 챙겨갔어야 되겠죠. 자, 14만원대 여기 전고점에서 밀리는 모습 보고 적당히 좀 챙겨갔어야 된다. 이것도 사자마자 성공이고, 그죠? 여기서 사자 그랬습니다. 사자마자 그냥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GS 리테일이 조금 지지부진하긴 합니다. 여기서 사고 여기서 정도 샀으니까 조금 마이너스인데 얼마입니까? 찔끔 한 200원 마이너스인데 아유, 그죠? 됐고요. 외국계 매수세 잡히고 있습니다. 이것도 모양 다 만들어놨고 위에서 밑에 이평선들 받쳐놨기 때문에 여차하면 위로 갈 수 있는 모양입니다. 4만원 꿈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모양이다. 현대건설을 3분의 1 정도 청산한 물량을 갈아탔습니다. GS 리테일로 갈아탔는데 아직까지는 좀 지지부진하네요. 자, 아모레퍼스픽 뭐 전일 정도에 접근할 수 있는 모양이다 말씀드렸고, 셀트리온도 살짝 입질 매수 들어갔는데 아직까지 뭐 그만해요. 24만원 정도 깨지 않으면 별 문제 없는데 입질 매수 살짝 들어갔습니다. 자, 왜냐하면 밑으로 더 쳐질 수는 있는데 시장 올라가는 모습 보고 이것도 같이 동반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일단 입질 매수 들어갔어요. 여기 24만 1000원 정도의 입질 매수 들어갔습니다. 약간 쳐져도 추가 매수 가능합니다. 이거는 23만원권 정도 이내에서는 적절히 분할 매수하면 충분히 수익 날 수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HLB 야 급등 중입니다. 자, 위로 20일 돌파하니까 위로 93,000까지 열려있는 모습이고, 신라젠 나르네요. 야, 8만원권까지도 열려있습니다. 바이오메드 마찬가지로 나머지 밑에 것들은 뭐 그냥 그만 하니까 일단 폈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에 뒤지지 않는다, 좋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도 날랐어요. 좀 삼성 SDI도 괜찮다 그랬는데 나르고 있고요. LG화학도 괜찮다 했는데 나르고 있습니다. 5.6%. 그죠? 스튜디오 주력은 우리 지우 선수가 여기서 얌얌얌 좀 했겠죠. 다시 쳐져버립니다. 그죠? 강력하게 말씀 안 드리는 이유 다 있습니다. 조금 여기 정도 10만 6천원 정도에서 좀 사도 사야 되는데 저 위에 떠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말씀 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IT 전기전자 중에는 LG전자를 청산하고 난 다음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없는데 SDI가 관심 있다 했는데 날랐어요. 좀 눌려주면 SDI 관심 한번 가져볼 생각이고요. 석유화학 중에서는 LG화학 관심 있다는데 날라버려가지고 그죠? 이제 관심 있습니다. 눌려주면 관심권에 다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주는 LGU 플러스. 이야, 좋습니다. 그죠? 그러나 쫓아는 못 가요. 자, 특이한 종목들. 이제 철강주도 바닥권 탈피하는 모습이다. 포스코도 4.65% 상승하고 있고요. 현대제철도 아까 7% 이상 급등하고 있던데 약간 윗골이 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철강주도 바닥 터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지죠. 자, 매매 기법 중에 뭐 했다 그랬습니까? 20일 돌파하고 나면 20일 깨지면 손절하겠다는 각오가 있다면 여기 갭이 크다면 노릴 수 있다. 그런 기법에 해당되는 종목이겠죠.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자, 방송 아침에 참고로 해가지고 플러스 좀난 분들 계시죠? 정정훈 님도 아마 고려아연하고 뭐 갖고 있었죠? 현대건설입니까? 현대중공업입니까? 뭐 그렇고 딴 분도 현대중공업하고 들어갔다는 아침에 이야기 좀본것 같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상위에 있는 게 주로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인데 밑에는 관심권에 있는 종목들입니다. 눌려주거나 하면 관심권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밑에 있거든요. 상단에 있는 것 치고 시장과 별로 소외되지 않았다. 시장보다 약간 위에 있으면 위에 있지. 모질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4만원권이 여기가 딱 저항권이지 않습니까? 밀리는 모습 보이고 여기 약간 훼손되면 3분의 1, 더 밀리면 또 3분의 1.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만 들고 있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야,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렇게 이야기하나? 아닙니다. 이때까지 동일하게 말씀드리는 거죠. 20일 깨지니까 여기 떨어지면 적어도 3분의 1 던지고 더 처지고 하면 먹은 거 챙겨 감서 가야 돼요. 그리고 다시 눌러주면 또 매수. 그런 분봉 매매가 아직까지 수월하지 않으면 방송 참고를 하시면서 잘 그렇게 한번 빨리빨리 습득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채팅방에 날려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청산해라고. 여기서 사자마자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현대건설은 일부 여기서 청산하고 난 다음에 안 던집니다. 이거 주도주예요, 주도주. 좀더 처지면 여기가 확실하게 깨지면 3분의 1 이상 더 던질 겁니다. 지금 3분의 1 청산했습니다. 고려아연이 생각보다 강한 상승세 지속 못하고 또 비실비실 하고 냈습니다. GS 리테일도 약간 흔들흔들 하고 있네요. 자, JCN 지지 저항에서 알아서 여러분들이 잘 대처하시면 추가 수익 더, 잘 챙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전략 제시한 대로 여러분들 잘, 수행하시면 돼요. 모든 걸 여러분들한테 다 제시할 수 없습니다. 풀 시간 방송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제시한 내용들 메모 잘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비욘디 쑥쑥님 공부 열심히 하시던데 초대할게요. 그거 공부 좀더 열심히 하시겠다 약속해 주시면 지금 메일 남겨 주십시오. 원래 어저께 말씀드리다가 그좀 빠졌더라고요. 공부도 열심히 하시겠다 약속해 주시면 초대합니다. 정종훈님도 초대할게요. 열심히 하겠다. 그 대신 약속 안 지키시면 나중에 어느 순간 탑승이 불가합니다. 탑승이라니까 뭐좀 그렇습니다만 우리 저희들끼리는 K항공이라고 별칭을 이제 붙여놨어요. 샤샤님? 샤샤님도 좀더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확실히 하실 겁니까? 강퇴가 있어요, 강퇴가.
공부 안 하고 물 흘리고 하면 퇴장당합니다. 퇴장. 딴 데하고 다릅니다. 딴 데는 오라고 난리치죠. 거기서 하나 엮어보려고, 그죠? VIP 하시면, 아, 잘해드릴게요 하면서 엮으려고 그저 오라잖아요. 아닙니다. 반대예요, 반대. 그러면 믿고 세분 초대하겠습니다. 비욘디님하고, 샤샤님하고, 정종훈님하고 계속 공부 안 하시면 안 돼요. 하시겠다는 약속 받고, 지금 메일 세분다 남기십시오. 거기다, 지금 여기다 딱 남기십시오. 좋아요 안 누른 분 계시면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무료 방송인데 퀄리티 있다고 자신감 갖고 있어요. 검증 한번 해보시고요. 재훈님도 공부하시면 다 초대합니다. 공부만 하시면 돼요. 왜 공부하라 하겠습니까?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성투하시라고 공부하라는 겁니다. 저는 트레이너라고 생각하거든요. 먼저 경험해보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고 저의 실패를 통한 여러분들이 밑거름이 될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께 트레이닝 하는 트레이너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자유님도 자주 뵙던 분인데 공부 댓글이 잘안 보입니다. 공부 댓글 남겨주시고 열심히 하시면 다 초대합니다. 자, 그래서 시장 잠깐 더 이야기하자면 자, 뭐라고 그랬죠? 우리나라 지수 상승하려면 선결 조건이 기관의 쌍끌이라 그랬습니다. 아침에 2천억씩 막 들어오면 좋다 그랬죠. 2680억, 1880억. 아직까지 한 15분 남았는데, 그죠? 쌍끌이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풀베팅 하는 겁니다. 그 전부터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죠? 바닥인 것 같다. 올라간다 그러면 올라가고요. 그죠? 현금 100% 하면 밑으로 박살 납니다. 그죠? 여기 현금 100%, 현금 100%를 지금 3번 했어요. 3번. 다 피해내고요. 폭락은 다 피해내고 상승한 건 같이 따라갑니다. 그죠? 현금 100%예요, 지금. 자, 그러한 시장에 대한 분석 상당히 닥터K의 강점이다. 왜? 선물 옵션 13년 했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에 대한 강점이 있습니다. 남을 까지 않습니다. 제 강점을 말씀드립니다. 여타 다른 전문가들이라 하더라도 선물 옵션은 실제 매매 안 해보면요. 못 합니다. 몰라요. 열심히 하시면 다 드립니다. 뭐 여기 오신 분들 저하고 아무런 연관이 없던 분들이에요. 다 공부하고 댓글 좀 남기고 확인 공부한 거 확인하고 했기 때문에 다 같이 하는 분들이지. 개인적인 친분 인분 한 명도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크게 할게 없어요. 사실은 그냥 홀딩입니다. 왜? 이제 가장 억누르고 있던 악재가 하나 해소됐지 않습니까? 뭐 완벽하게 해소는 안 됐습니다만 미국, 중국 관세 정쟁한 바람에 전 세계가 난리를 쳤는데 90일 동안 야좀 쉬가자 하지 않습니까? 왜? 서로 피해가 있거든요.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야 3개월만 좀 쉬었다 가자. 그죠? 그러면 억누르고 있던 악재가 해소됐으니까 기관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거 못 견디고 이거 찔끔 파는 거 보십시오. 여기 있는 개인들하고 우리 같은 개인 아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차원이 좀 다른 개인이다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개인들 팔때 우리는 삽니다. 반대로 하면 돼요. 기관 외국인들 매수 들어올 때 같이 숟가락 딱 얹어가지고 끌고 가는 전략, 숟가락 기법이죠. 외국인 행님들 돌았어요. 기관하고 같이 들어오잖아요. 숟가락 그냥 담갔습니다. 일단 성공적입니다. 사자마자 3% 4%막 날아갑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 역량 하에서 공부 열심히 하라는 이유가 추세가 깨지면 알아서 딱딱딱 청산할 줄 알아야 되고 제가 풀로 방송 못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교체 매매 들어가고 이런 거잘할줄 알면 훨씬 더 수익이 잘 납니다. 자, 고려엔 약간 처지네. 양양 어떻게 됐냐? 고려아연 어떻게 됐냐?
그대로 다 들고 있냐? 어떻게 됐냐? 이거 좀더 들고 가보자. 이거 올라갈 것 같아. 20일만 안 깨면 별 문제 없다. 약간 겁을 주고 있는데 위협하고 있잖아. 이거 봐봐. 이렇게 푹 깨는 척 하다 들어 올리는 거 봐봐. 이거 좀 흔들흔들하고 있습니다만 위로 올라가면 44만 대 이거 돌파할 것 같아요. 윗꼬리 이거 자꾸 받치면서 좀 빠지고는 있는데. 그죠? 올라갈 것 같아 해가지고 크게 틀린 거 없는데 여기 위에서 지금 저항 좀 받고는 있어요. 240일 저항. 그러나 탄탄하게 지금 윗꼬리 나는 정도지 뭐 크게 박살을 안 내고 있거든요. 조금만 더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홀딩해. 잔파도 그냥 걸러버려. 걸러버려, 잔파도. 왜냐면 시장이 이제 턴하는 국면에 들어갔기 때문에. 시장 턴하면 돌아가면서 갈수 있다, 돌아가면서. 야, 건설주 이거는 잘 뚫어. 현대건설 뚫어. 그러니까 3분의 1만 던졌잖아. 내비 두고 그냥 더 올라가면 더 올라간다. 그러니까 내비 둬. 지금은 타이트하게 매매하는 때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적당히 사놨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들고 가세요. 그죠? 왜? 시장이 턴하고 있는데 뭐 알아 바다닥 그릴 겁니까? 일단 양호입니다, 양호. 자, 저는 이제 그거 누르겠습니다. 메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효과 들어갔으니까 할 것도 없습니다. 자, 메일에 비밀번호 날려드릴 겁니다. 일단 날려드리면 들어왔다 이야기만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제가 아침에 얼마나 신경 많이 써가지고 머리 두통 난지 아십니까? 농담 아니고 고리띵 합니다. 진짜예요. 저 주식 한 주도 없는 건 아시는 분들 다 아시죠? 여러분들은 수익 나면 좋고요. 저는 명예가 걸려있기 때문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어요. 제 지금 방송이 지금 46분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100분 가까이 들어와요. 말 한마디에 잘못하면 바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에 모든 명예와 신중을 기하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좋아요 안 누를 겁니까? 눌러주십시오. 보냈습니다. 메일 들어오면 들어왔다 이야기해 주십시오. 머리가 띵해요. 정말입니다. 샤샤님, 다시 보낼게요. 다음으로 보낼게요. 공부 안 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냉정하게 보냅니다. 진짜입니다. 왜? 다른 사람, 열심히 하려는 사람하고 같이 가려면 더 으쌰으쌰 하려면 누구나 하고 누구나 안 하고 이러면 안 돼요. 손절매 잘합니다, 저. 손절했어요, 며칠 전에도. 5분 손절했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손절할 때는 항상 가슴이 아프거든요. 왜? 같이 하는데 걸림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손절했습니다. 들어왔죠? 눈도 아프고 힘들어요.
지금 채팅방이 또 한번 새롭게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너무 기분 좋네요. 우리 대표 선수급들은 제가 좀 바빠서 제가 다른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전에는 여러분들 리딩하는데 조금 더 치중했다면 오후에 회사 일좀 본다고 바쁘다 그랬더니 알아서 좀 적극적으로 또 같이 참여해주고 그죠? 그런 부분들이 좋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방송 대장이 방송하고 있는데 여기서 대표 선수한테 물어봅니까? 채팅방에서 재밌어요. 온 에어인지 잘 모르는가 보다. 오네요. 날려드립니다. 오늘 내가 시간 안 지켰는데 제가 이거 안 날렸네. 자, 받았죠? 그러면 안내해 드릴게요. 나중에 3시 반 넘어가면 들어오시고, 카카오톡, 자, 메모하십시오. 카카오톡을 열고, 우측 상단에, 두 번째 동그라미 보면 오픈 채팅방입니다. 그쪽에 들어와서 검색, 닥터K 한글로 검색하시고요. 닥터K 가족 수다방, 그리고 주식 방송은 닥터K TV, 둘다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코드번호 넣으라고 나올 겁니다. 그곳에다가, 비밀번호 넣어주시면 되고요. 들어와서는 반드시,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주식 방송 닥터K TV부터 먼저 들어오십시오. 남겨주시고, 간단한 소개 남겨주시고, 긴 소개, 성함, 나이, 남자, 여자, 성별, 직업, 전공, 투자금 규모 이런 것좀 남겨주십시오. 그래야만 한 팀이 되는 겁니다. 호구조사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안에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각자의 전공에 맞춰가지고 서로 시너지 있는 리포팅도 하고 하니깐요.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니까 나중에 30분 되면 들어오십시오. 자, 지금 다 지지선 다 살아 있어요. 그죠? GS 리테일 여기 깨졌다고요. 물론 쳐질 수 있겠죠. 근데 여기 탄탄하게 받쳐놨다 봤을 때는 별 무리 없습니다. 셀트리온 입질 매수 가능하다 했어요. 입질 매수. 그죠? 셀트리온에 대한 의견은 비슷한 것 같네요. 그죠? 오일선 깨질 수도 있고 원래는 여기까지 좀 기다리려고 그러는데 그죠? 시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입질 매수 들어간 겁니다. 25만 그다음에 25만 6천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모양 맞아요. 힘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그리고 뭐 별별별별 이런 거 그거 하지 마시고 알아보기 좋은 걸로 좀 해주십시오. 별별별 이렇게 해놓으면 제가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기도 하고 부르기도 힘드니까 세분 중에 어느 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알아보기 좋은 거 하시고 위에 공지사항 잘 읽어보시고 같이 좀 해주십시오. 똑같이 다른 데하고 좀 다릅니다. 뭐 굳이 내가 드러나기 싫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 다른 분들 올려놓은 거 보면 다 있을 겁니다. 얼굴도 본인 얼굴 다 올려놓고 다 가족처럼 생각하는 한 팀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맞춰 주십시오.
내일 현대건설 더감 대박인데. 야, 양양아, 내일 더감 더 좋겠지? 신우는 현대중공업 이런 건 알아서 조금 끊을 줄 알았어야 되는데 잘 끊었는가 모르겠다. 내가 채팅 날리기도 날렸으니까 적당히 좀 끊었겠지. 끊었다. 끊고 뭐딴데 올라탄 거 있냐? 셀트리온? 나눠서 GS하고 셀트리온. 그게 교체 매매거든. 여기서 사서 끊어먹고 바로 나노 타고. 아직까지 나노 탄게 별로 영향가는 없습니다만 내일이라도 내 차례 이러고 딱 올라가면 그 팔아먹고 또 먹는 거잖아. 그거를 할줄 알면 끝내줍니다. 고려아연이가 조금 지저분하게 움직이네. 가면 손이 자, 별별별님은 누구십니까? 이거 좀 바꿔주십시오. 아이디 바꿔주시고. 그다음에 투자의 책임 본인에게 있다. 빨리 남겨주십시오. 지우, good afternoon. 자, 프로필 수정하시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남겨주시고. 세분다 들어오십시오, 지금. 어차피 할 것도 없습니다. 장 마감했습니다. 자, 초대 받으려면, 주식 기초 강의, 녹화 방송, 거기 보면 공부했던 부분 있으면 공부했다고 이렇게 좀 남겨주십시오. 그래야 공부한 사람을 초대합니다. 저 무료거든요. 들어와서 돈 달라 소리 안 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다음에 유료로 할 때는 유료로 한다고 딱 깨놓고 이야기합니다. 저 뭐, 무료로 채팅 초대해놓고, 거기서 돈 주면 뭐, 회원 가입하면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안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돼 있는 사람이 손발이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공부 댓글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자, 좋아요도 좀 남겨주십시오. 싫어요 막 꼽혀 있던데, 짜증나면 저안 하는 수 있어요. 진짜로. 그죠? 좋아요 안 눌렀다. 눌러주십시오. 50만 분인데 몇개 눌러지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눌러, 예야. 생각대로는 반갑습니다. 아침에 현대중공업을 질러라고 내가 딱 말씀드렸는데 질렀습니까? 질렀으면 바로 먹었는데, 그냥. 그죠? 사자마자 바로 가잖아. 이제 야, 4,000원이면 한3% 정도 올랐잖아요. 그죠? 20%. 그럼 좀잘 챙겼습니까? 챙기라고도 날려드렸는데. 선풍기 소리 들리나? 그게 더워서 더운 게 깝깝해서 소리 많이 들리는 모양이지. 야. 마감했는데요. 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등하고 밀리지 않고 그냥 끝났습니다. 양호, 그죠? 그리고 기관 외국인, 외국인 3,250억 들었습니다. 기관은 약간 던졌는데, 그죠? 1,300억. 상관없고요. 선물도 6,150개야. 상관없습니다. 세게 땡기고 있죠. 코스닥도 양봉. 자, 여긴 아래꼬리 좀 그런 망치 비슷한 모양. 그죠?
장 초반에 한번 흔들었고 그대로 끌어당기면서 끝났어요. 양호입니다. 잠시만요. 자, 중국 계속 더 상승하고 있습니다. 2.71더 상승 맞습니까? 어쨌든 그죠? 환율 밑으로 쳐져가지고 문제없습니다. 문제없고요. 박스권 하단까지 거의 왔습니다. 아, 수표 바꿔야 되는데, 아, 제가 조금 살신성이 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여기 하단까지 쳐지면 좋아요. 나쁜 상황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선물 다우존스도 1.75 상승, 그리고 나스닥 1.93. 자, 오늘 추가 상승 거의 예정돼 있다, 미국.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여기 위로 60일도 막 돌파하고 이러면 다우존스 좋아요. 그러나 미리 선반영돼 있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오늘 지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그래서 추가 상승 내일 뭐 될지는 한번 챙겨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가지고 있는 종목들 별 문제 없다. 현대건설은 추가 상승 만약에 뛰어버리면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3분의 1 정도 청산했고, 고려아연은 뭐 오르다가 조금 다시 좀 밀리는 경향도 있는데, 일단 전부 다 장이 괜찮을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홀딩입니다. 홀딩. 다 홀딩. 다 홀딩입니다. 자, 셀트리온 삼형제와 바이오주 계속해서 이어나갑니다. 셀트리온 입질 매수만 가능하다 했습니다. 24만 천원권 입질 매수만 가능하다. 지금 24만 500원이니까 500원밖에 안 빠졌으니까 만약에 좀더 쳐져도 이것은 매수할 겁니다. 시장 돌아서면 셀트리온을 굳이 빼놓고 갈 이유 없습니다. 입질 매수 들어갔어요. 만약에 내일이라도 24만 2천원 위로 또 올라탄다면 조금 더 추가, 그죠? 밑으로 쳐져도 20일 강하게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 지지할 가능성 높다. 23만원권 지지할 가능성 높아 보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 적절히 해나갈 생각이 있습니다. 바이오주에 셀트리온 집중할 겁니다.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아직까지 급등 이후에, 자, 60일선 잘못 넘어가고 있어요. 60일선 넘어가야만 9만원권까지 노려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급등 이후에 자꾸 60일에서 저항받고 있는 모습, 그죠? 여기를 넘어가야 돼요, 전부 다. HLB 오늘 5%로 상승했고 20일 돌파했습니다. 창희야, 좋겠네. 요. 창희 10만 원 물리면 물려가지고 던지라고 분명히 그런 이야기 여기 인근에서 이야기했으면 여기가 깨지면 던져야 돼요. 자, 그래도 본전권까지 갈수 있는 가능성 더 높아졌다. 20일 안 깨면 돼요. 그리고 10만원권까지 강하게 돌파 나오고 왔다 갔다 하다가 돌파하면 더 좋은 소식도 있어 보인다. HLB가 그나마 셀트리온 다음으로 관심 있어요. 그리고 신라젠. 신라젠은 여기 이제 20일과 120일 돌파했으니까 베리굿입니다. 9% 강한 상승. 8만원권까지 갈수 있는 모양 만들어 놨다. 굿입니다. 신라젠과 HLB 정도 관심 있어요. 신라젠이 좀더 낫네, 현재까지는. 그죠? 여기 아직까지 저항대 많이 남았잖아요, 그죠? HLB는. 신라젠도 뭐 남아있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좀더 왔다갔다 좀 해야 돼요. 바이로메드도 20일 확실하게 돌파, 안착. 그 다음에 60일. 21만 2천원권, 여기 저항 강력한 저항 일단 예상되고 있어요. 한미약품 이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다 그랬을 겁니다. 45만 돌파 시도 나오고 있으니까 47만 5천원까지도 열려 있다 생각합니다. 유한양행 급등 이후에 눌려주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쵸? 들어가긴 좀 부담스러워요. 네이처셀은 주가 조작 혐의가 있으니까 관심 없습니다. 메디퍼스트 20일 탄탄에 받쳐놨다. 9만원권까지 얼마나 잘 돌파하는지 여부 체크해야 되겠고, 제넥신도 여기 60일권 87,000원권까지 얼마나 잘 돌파하는지 여부 체크해야 되겠다. 메디톡스는 돌파했습니다. 이제 60일 돌파했기 때문에 635,000원권까지 열려있다.
코오롱 티슈진 급등 이후에 눌려주고 이제 반드시 돈 오는데 좀 왔다 갔다 좀할 가능성 있어 보여요. 코오롱 생명과학 여기 뚫으면 위로 이제 열립니다. 근데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따라가라 이런 이야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셀트리온에 일단 관심 가지겠습니다. 셀트리온에 집중할 겁니다. 1등에 집중할 거예요. 자, 셀트리온 삼행자 바이오주까지도 체크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우리나라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매수했다. 그리고 홀딩 중이다. 자, 지속적으로 방송 더 참고를 해보시고요. 저는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중 방송 다른 업무 때문에 길게는 할수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도 드려야 될 말씀들 다 드렸으니까 방송 안내 잘좀 참고를 하시고요. 구독 안 누르셨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 자, 주위에 지인들에게 좀 추천해 주시고요. 추천 방송 올려놓겠습니다. 공부 좀 해보시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니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